낙용은 비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이 논문을 썼는데 나경원이 부당하게 잠깐만 아들이 네. 지금 몇 살이고 어디에 있고 그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아들은 지금 예일대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인데요. 20대 청년. 예. 먼저 그 아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유학 가야 된다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서 불법 유학을 갔습니다. 첫 번째 불법 유학이니까. 예. 네. 부부가 판사잖아요. 네. 남편이 판사하고 아내가 판사 출신인데 법을 제일 잘 알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네. 오히려 최초에 먼저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서 불법 유학을 갔다. 네.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어떻게 국립서울대 실험실을 무상으로, 무단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 한국의 어느 고등학생인데요. 서울대 실험실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해서 절대 안 돼요. 그거 끊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나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나야. 그 실험실 좀 쓸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심지어 네이버에도 보면 그 서울대 실험실 쓸 수 있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씁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심지어는 국적도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불분명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민간 사무실이면 100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그 사람 권한이. 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실험실을 3, 4주를 넘게 무단으로, 무상으로 서울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쓴 거로 나옵니다. 자, 이런 건 전부 다 정말 엉뚱한데 권력자의. 김현조? 예, 권력자의 아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일부 쓰여진 겁니다. 황당하게. 시험 기간에 도서관도 쓰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도서관도 줄 서서. 우리 소장님.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날 조국 장관의 딸은 뭐 조민양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맨날 나경원 아들, 나경원 딸이라고 하는데 김현조.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범민주 진영이 신사적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조국 전 장관님 아드님 따님까지 네. 괴롭히는 건 너무했잖아요. 해도 예를 들면 아빠는 장관이고 정치인이었으니까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 일부 당했다고 쳐요. 근데 아들 딸까지 끌어든 건 너무했는데 장관님 한국당 이놈들 진짜 아들 딸님까지 엄청 괴롭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아들 딸 이름 알면서도 일부러 말을 안 해줬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김현조 군이고 이제 김윤아 양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보면 국적을 밝히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3, 4주를 썼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두 개를 발표를 합니다. 제1 저자 논문, 제4 저자 논문입니다. 그 예, 실험실을 3, 4주 썼던 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논문을 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논문에 여러분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때 서울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인데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김현조가 예. 논문을 올려서 예일대에 가는데 결정적인 증거 그렇죠. 그걸로 경시대도 내고 IEE 같은 유명한 학술대에 포스터 형식의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기네요. 자, 명백한 사기이고 논문서 위조. 자, 경시대와 학술대와 예일대 업무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스펙 사기. 그 다음에 대학원생 사칭, 국민혈세 무단으로 사용, 그 다음에 인체를 통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IRB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인체를 통한 과학실험은 IRB 승인도 받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알 수 있는 내용이냐? 서울대 윤영진 교수님이 아예 KBS 9시 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힙니다. 나경원한테 전화를 받고 연구실 특혜를 줬다라고 네.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도와줘서 논문을 썼다. 그러니까 논문 사기입니다. 업무 방해고요. 그다음에 제4 저자 논문은요. 아예 논문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제4 저자 논문은 이미 어떤 서울대 박사과정의 어떤 박사가 쏘는 대학원생의 논문하고 네. 이렇게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양쪽이 다. 그래서 그 IE의 우리 MBC 팀이 갖고 와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니까 딱 봐도 똑같네요. 표절이네요. 나옵니다. 표절이 또 대표적으로 논문 사기 업무방해이거든요.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베껴가지고 예, 이름을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그걸로 예일대 내에서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 불법이다 비리할 것까지 우리가 판사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해도 국제 망신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해놨잖아요. 그래서 표창장은 새발에 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표창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표창장은 말 표창장에 신경해서 봉사활동 증명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봉사활동 증명서를 잡기 위해서
검찰과 수사관이 어디 갔죠? 이거 왜 안 털죠? 100명이 넘게 동원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사 경력 증명서를 수사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국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나 시민단체 사무실에는 사법연수생들 항상 연수하거든요. 그 증명 다 맞는지 전부 다 수사하면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하루 안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2주 증명을 끊어준 경우가 어디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아파서 못 나왔는데 안 끊으려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생 지금 이제 법률가 되니까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2주에 다 했다고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떤 민간 단체든요. 그러면 그런데 다 뒤져서 지금 변호사나 판검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 사람들 옛날 경력 그 사법연수원에서 봉사활동이라는 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시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규정으로. 그거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충실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크고 작게 시간이나 날짜가 차고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뒤져야죠. 저도 제가 네. 직장 다녔잖아요. 직장 다닐 때 보면은 그 임원 아들이나 뭐 누구, 가서 인턴 다 하고 그래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한 4시간 했는데 8시간 했다고 네, 막 찍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요. 그러니까 일단 현조 네. 아들, 김현조 아들이. 씨의 자. 논문 표절, 그 다음에 허위, 어떤 사기.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 자, 딸의 경우는요. 예. 자, 딸 이름은 뭐죠? 김윤아 양인데요. 김윤아. 예. 유나 따님의 씨.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성신여대에 나경원이 방문을 합니다. 뉴스타파에서 예. 세게 보도를 했죠. 당시 성신여대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경력까지 있는 심하진. 네. 뭐 대표적인 친일파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장 얘기하는 예. 거죠. 예. 당 심하진 전 총장은 사학비리로 구속도 됐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구속돼서 법 저 유죄 선고가 확정이 됐죠.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현재도 총장이? 아닙니다. 현재로 바뀌었고. 우리 성신여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학원 자주화 투쟁, 네. 비리 재단 몰아낸 투쟁해서 몰아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구속도 시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성신여대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전 총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게 다 옛날 일인데 검찰 수사를 안 하냐. 빨리 다 수사를 해서 우리 성신여대 총장이 명예를 회복해달라. 회복해달라.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 비리처럼 이하야대 비리처럼 이거 비리 맞다. 검찰이 수사하라고 뭐하냐. 김호성 전 총장님이라고요. 성신여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세요. 네네. 총장도 연임하실 수도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연임도 딱 포기하셨어요. 자기는 여기까지만 네네. 하겠다. 자력심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증언까지 했어요. 근데 검찰은 자 나경원이 방문하더니 딸은 어떤 비리가 자, 있는지 나경원이 방문하더니 예, 현대실용음악과라는 과가 있었어요. 나경원이 딸이 심하진 전총한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씨가 그러니까 일단 네.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의 딸이 약간 그 몸이 좀 불편하시죠. 그렇죠.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장애가 있는 것은 당연히 배려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예 왜 권력자의 장애인 딸만 배려했냐는 거죠. 그렇죠. 전국의 지적장애인이 2만 명 안팎이 있습니다. 네. 그들도 다 대학 가고 싶고 사회활동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따님에게만 자기 아드님에게만 심지어 자기 조카 자기 여동생한테 전부 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특혜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심하진 전총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이 없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성신대학교 강연이 네. 있어갖고 갔다 끝나고 하는 예, 얘기죠. 나경원은 이미 사비리를 비워온다는 의혹이 있는데 비리가 심한 대학에 와서 또 그 심하진 전 총장의 사비리를 비호도 할 겸 특강을 네. 하면서 특별전형 만들었는데 이 특별전형은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1년 몇 개월, 3개월 전인가 전형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아, 저 학교에 저런 전형이 있구나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과 절차를 못 오기 후 갑자기 입시 전형이 생깁니다. 현대실용음악과의 장애인 특별전형이. 근데 그래서, 플러스? 네. 근데 플러스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또 장애인 전형을 또 하나 만드는 거를 보험 들었네. 예, 보험을 그렇죠, 또 그렇죠. 해놔야 혹시 성신여대가 예, 안 되면 거기를 하려고 예, 예. 했는데 그러면서 입시 그 특별하게 전형이 생겼고요. 그 후로 장애인 전형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과에서 비리의 냄새가 펄펄 나죠. 없던 장애인 예. 제도를 만들고 그렇죠? 나경원 딸이 입시 이후에는 그 제도가 다시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맞춤형 예. 입시였네요. 맞춤형 전형 비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입학 비리인데요. 네. 네 명의 장애인 학생이 그걸 알고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
정직하게 준비한 학생들을 떨어뜨리고 우리 엄마가 나경원 의원이에요. 판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하는 예, 면접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블라인드 면접을 어긴 부정행이죠. 거니까 부정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설령 성신인데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회상규상 부정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서 근데 당시 학과장이 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이병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학생이 잘하지 않나요?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딸입니다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 다 짜고 있었죠. 예, 나경원 의원 딸이 응시한다는 걸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에 보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나오고요. 면접 때 엄마가 나경원이라고 이야기한 거 나오고. 그래서 법원에서 뉴스타파, 나경원이 뉴스타파, 나경원이 뉴스타파를 고소해가지고 형사 법원에 갔는데 거기 항소심 판결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장애인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 조건에서 엄마의 특별한 권력이 특혜를 작용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입시 비리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통렬하게 규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가 공익적이고 사실이다 하고 무죄 선고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입학 비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어쨌든 학업을 이제 장애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상황인지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들었지만은 대부분 점수가 F나 D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성신여대에서요, 당시 심하진 전 총장이 있던 시절입니다. 최소, 우리가 확인해 본 것만 최소 8번에, 8번이나 성적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단계가 D-에서 A+로 막 10단계씩 급상시켜줍니다. 자, 저도 강의를 해봐서 아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학생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시험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시험을 망쳤다든지 이제 그런 짠한 사연 들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점수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레포트로 대체. 예, 아니면 레포트 대체하고 한다. 10단계를 급상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8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른 장애인도 혹시 고쳐줬나 봤더니 다른 장애인이 당시에 다른 장애인들이 한 10여 명이 다녔는데요. 그 과 말고 다른 과, 뭐 사회복지학과 거의 다. 한 번도 안 고친 장애인 학생들도 여럿이 있고요. 몇 명 고치긴 했는데 다 한두 번 정도만 고칩니다. 고쳐줍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단계도 1, 2단계만 올려줘요. 예를 들면 C 플러스인데 B 플러스 B 마이너스나 B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